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물가정보원 경기. 이영구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주장전인데요. 백홍석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국은 30초 하나. 정말 복잡합니다. 네, 뭐 바둑도 네. 진행이 아까보다는 한참 많이 되었고요. 네. 역시 좀 바둑이 어지럽죠. 지금 우하 쪽을 김정현 선수가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결국 폭발을 하고 나온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여기는 네. 무사히 다섯, 여섯. 아직 들 나왔네요. 네,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네. 왜냐면 여기가 선수예요. 그럼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여기 찝는 맛이 약간 있습니다. 폐의 맛이 있죠. 네. 아직 이제 반은 살아간 거예요. 30초. 그리고 하나, 둘, 네, 여기는 뭐 잡힐 말이 아니고요. 네. 네. 다섯, 여섯. 그럼. 여전히 집으로는 흙이 여유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보면 바둑이 상당히 흙이 좀 얇습니다. 네. 여기도 네. 이런 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죠. 근데 이 전체가 이런 데 끊기게 되면 상당히 얇거든요. 물론 집은 여기까지 다 네. 이제 백의 집을 다 부셔서 집으론 조금 더 득을 본 것 같은데요. 여기 열붐이 이제 처리가 문제네요. 이 바둑은 어려운데요. 하나, 둘, 셋, 네. 흙이 넷, 집이 많다고 다섯, 지금 좋은 바둑이 아닌 여섯, 게 됐습니다. 네. 일곱, 집과 네. 두터움. 30초. 하나, 둘, 셋. 원성진 넷, 선수는 다섯, 우변도 흙이 여섯, 돋네요. 일곱. 그렇죠. 다섯. 여기를 날일자를 가고요. 네. 백이 두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 교환을 선수 행사를 하고 여기를 두었습니다. 흙이 일단은 두고 싶은 데를 다 두긴 뒀어요. 여기 살았죠. 여기 또 변해 선점을 했죠. 대신에 다섯 점을 네. 내주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집 균형으로 보면 네. 여기가 12, 마지막 하나, 18, 둘, 한 22 셋, 집이고요. 30초, 27, 다섯, 둘, 100집은